김지혜 돌직구 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유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 깊이 취재를 하고 있는데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할 때 쓴 음식은 바로 카레였습니다. 카레 특유의 향 때문에 고유정이 이른바 졸피뎀을 카레에 탄 것을 감추는데 카레하는 음식의 특성이 이용됐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망한 의부다 아들이 죽기 전날 밤에도 고유정이 의부다 아들에게 카레를 해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현 남편이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현 남편은 소름 돋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잠시 후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를 필두로 한 일본 정부의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경제 보복이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과 SK, 반도체 최강국 대한민국 기업들을 콕 집어서 노린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문제는 청와대, 외교부, 산업부, 우리 정부가 줄줄이 손 놓고 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대화 채널 끊긴 한일 외교 아예 먹통이다. 동아일보가 오늘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정부 뭐하고 있냐라는 거죠. 먹통. 정부는 일본의 의도조차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동아일보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일본 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너무 나갔다. 격앙된 반응. 그런데 문제는 어제 국무회의에서조차 일본의 경제 보복이 논의조차 안 됐다는 거예요. 청와대 국무회의에서도 논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대책이 없기 때문에 논의조차 하지 않은 걸까? 아니면 아예 무관심한 걸까?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까지는 우리 정부가 신중 모드를 이어갈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여권 내부에서조차도 야 이거는 한일 정상이 풀어야 할 문제다. 한일 관계도 이제는 좀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 스스로도 이번 경제 보복이 보복 차원이다. 한국 정부의 이른바 강제징용 대상에 대한 보복이다. 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청와대가 지금 이틀째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은 상당히 치밀하게 짜여진 공세였다는 겁니다. 한국이 수입 다변화 못하게끔 콕콕 집어냈다는 겁니다. 플로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강광액.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반도체 강국인데 반도체의 주요 부품, 일본이 사실상 독과점으로 생산하고 있는 그 부품만 콕콕콕 집어서 한국 아파봐라, 삼성 아파봐라, SK 아파봐라. 이렇게 일본이 콕 집었다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일본 정부와 일본 전문가들이 최소 6개월 정도 검토를 한 후에 이번 보복 조치를 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복 시나리오가 일본에 100개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보복 카드를 꺼낼 우려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어제 오늘 한 대책은 다른 데서 수입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품, 일본이 독과점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수입 다변화, 공허한 목소리로 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고유정의 엽기적인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182cm 건장한 전 남편이 고꾸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 고유정이 쓴 졸피뎀이라는 수면제 때문인데 그걸 어디에 섞었냐? 카레에 섞어서 제공했다. 전문가들은 카레가 갖고 있는 특유의 강한 향 때문에 뭘 섞어도 눈치채기가 힘들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현 남편이 본인의 아들의 의문스러운 죽음과 관련해서 사진 한 장을 제공했는데 고유정이 본인의 아들, 그러니까 고유정의 의부다들이 죽기 전날에도 카레를 해줬다. 그 카레가 의심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잠시 후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한진가의 모녀에 대해서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센 처벌을 했습니다. 당초 검찰에서는 둘 다 벌금형을 내렸는데
법원이 징역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내린 겁니다. 이명희, 조현아 두 사람에 대해서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벌금 수천만 원씩 구형했는데 이 재판부의 발언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두 사람의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벌금형을 선고한다면 두 사람에 비해 너무나도 가벼운 형량이기 때문에 더욱더 센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판단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마치 대한항공과 하한진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행동했다. 법원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천 씨에 대해서 집행유예 2년 석방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석방이 된 거고 치료명령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랜만에 하늘을 보게 된 박유천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는 정직하고 착하게 살겠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오늘 한국일보에 정치면 톱기사인데요. 흥미로운 기획기사가 실렸습니다. 의원님 된 보좌관 36명에 대해서 한국일보가 정치부 기자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보좌관 출신 국회의원들 금배지 제갑하더라. 그중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동민 이철희 의원, 자유한국당에는 저희 돌직구쇼의 또 핵심 멤버인 이양수 의원이 또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들이 꼽은 일 잘하는 보좌관 출신 국회의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의정활동 보좌하며 쌓은 능력, 초선 시절부터 활약이 두드러진다. 정치 잘하는 보좌관 출신이 더 많이 등용돼야 한다. 한국일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꽃미남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현역 매치, 나의 말을 한다, 할 말은 한다,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 그리고 한국당의 오늘 한국일보 기자들이 정치 가장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선정한 이양수 의원, 강원도에 힘 모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배윤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세 가지 키워드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무대책 청. 답 없다 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또 카레. 고유정은 카레, 카레, 카레. 혹시 의부다들의 죽음과 이 카레가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냐. 현 남편은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6,500명이 골프를 쳤습니다. 군인 이야기입니다. 목선에 의해서 경기가 뚫린 날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 이 세 가지 이야기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김재 돌직구쇼 오늘의 탑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치밀해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사실상 두 손을 놓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치밀한 일본, 갈팡질팡 정부라는 제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만 몰두한 채 한일관계는 등한시하는 건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이곳저곳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 여야 모두 일본과 정부를 질타하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그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한일 관계의 미래에 악수를 두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자국 기업들에게도 큰 부담을 주는 행위입니다.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의 결과는 자가 당착이 될 것입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난 이후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통상 보복을 예고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이 같은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그저 방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정 외교, 갈등 외교가 가져온 외교 참사입니다.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이 얼마나 치밀하고 무서운가 이 내용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치밀한 공세, 역시 일본은 무섭다라는 얘기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일본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수백 종에 대해서 모두 검토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대한민국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게 뭔지를 6개월 동안 최소 검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다른 데서 수입하지 못할 소재 3종을 콕 집어서 수출 규제 대상으로 일본이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플로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감광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핵심 부품인데 일본에게만 저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부품인데 이걸 한국에 안 팔겠다는 겁니다. 삼성 SK 앞으로 큰일 난 겁니다. 일본 정부와 전문가들이 화학물질 수백 개를 최소 6개월 이상 취약점을 검토해서 파고든 듯, 그러니까 아예 타깃을 정한 이번 수출 규제라는 거예요. 한국 정부 아픈 것들만 콕콕콕 찍었다는 겁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요, 일본 수준으로 만들려면 아예 제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수준이다. 말도 안 되는 큰일 난 상황이다 라고 업계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직 고위 관료에 따르면 이번 일본의 보복카드는 오래 준비했고 시색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준비한 100여 개의 보복카드 중 어제 겨우 한 개가 나온 것이다. 전직 고위 관료는 이렇게 나왔고요. 전 주일대사는요, 일본 정부는 한국에 190여 개 이상의 경제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는 청와대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손 놓고 있다는 비판이 많아요. 청와대가 이틀째 침묵한다는 점,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논의조차 안 했다는 겁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제 어제의 모든 관심은 남북관계와 관련된 발언들이 가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온 발언은 이게 답니다. 수입선 다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 말고 다른 데서 수입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이건 현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부품들, 일본이 독과점이라 사실상 청와대의 이 대책은 불가능한 대책을 청와대가 말해놓고 아직까지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어떨까요? 강경화 장관은 이제 연구하겠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대응 카드가 딱히 없어 곤혹스럽다 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병현 박사님. 네. 아니, 대한민국의 삼성과 대한민국의 SK와 또 LG 디스플레이들을 콕 집어서 일본이 이렇게 대놓고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와 외교부와 우리 산업부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아침에 당정청에서 새로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조금 전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어제 수입 다변화 얘기를 했는데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이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 전 세계에서 독과점을 할 수 있는 부품들만을 꼽아서 대한민국이 규제를 가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수입 다변화 할 수 있는 조치가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당정청이 얘기한 내용들을 보니까 반도체 소재 부품에 대한 장비 개발에 매년 1조씩 집중 투자하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이제 개발하면 당장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오늘 발표했다는 것도요. 어제 떴던 수입 다변화에 대해서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니까 다급하게 내놓은 조치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냥 임기응변식 대책이다. 아, 사실 작년 11월 달에 대한민국 전직 고위 관료가 외교부와 산자부에 전화 한 통씩을 넣었다고 합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일본의 보복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신호들이 잡힌다. 컨틴저시 플랜이라고 하는 사실상의 응급 조치들을 대한민국 정부가 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작년 11월 달이면 반년이 넘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고요. 우리가 G20 정상회의에서 일본과 정상회담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두면서도 많은 언론이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일본과의 외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선택했던 외교는 북유럽 순방이었습니다. 북유럽 순방을 가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이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대한민국 장관들이 그토록 한일관계를, 한일관계에서 비롯될 수 있는 이러한 기업들이 있는 피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 무엇이었는가라고 비판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어저께 우리가 대통령과 청와대로부터 들을 수 있었던 메시지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으로 적대관계가 종식됐다라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정작 중요하게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문제,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일본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화이트 국가, 백색 국가로 지정해왔는데 전략 물자를 수출하는 과정 속에서 이걸 간소화시킬 수 있는 27개 국가 중에 하나로 대한민국이 존재했는데 이거 다음 달부터 해제한다는 겁니다. 예. 그럼 대한민국은 중국과 같은 상태로서 일본과의 또 다른 통상 마찰이 생기게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할 수 있는 여러 시간들을 허송세월 보낸 것은 아닌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예, 일본이 사실상 독과점으로 생산하고 있는 부품에 대해서 청와대는 다른 데서 수입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주무장관, 외교부 장관, 강경화 장관은 지금부터 연구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무부처, 그렇다면 우리 산업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산업부가 경제보복 소식 첫날 국내 기업 4사 임원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청와대는 일단은 산업부에게
이른바 부담을 지우고 있어요. 공을 돌렸습니다. 관련 입장이나 발표는 청와대에 묻지 말라. 산업부 통해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산업부가 부랴부랴 이제서야 국내 기업 4사 임원 모았는데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느냐? 산업부에서 기업 임원들을 오히려 질책했다는 거예요. 왜 이제 기업들이 알았냐? 일본에 다 지사들이 있지 않냐? 사전 동의 파악 못했느냐? 제가 지금 제대로 읽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정부가 이런 걸 먼저 파악해. 그러라고 외교부 있고 산업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복수의 이 기업 참석자들이 산업부도 사태 파악이 안 돼 있어 심히 당황스러웠다. 그리고 다음날 또 대책회의를 열었어요. 산업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을 이참에 WTO에 제소합시다. 아니면 아예 우리 기업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 거는 건 어떻습니까? 소송을 걸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4개 기업은 난색을 했어요. 귀책 사유가 일본 정부의 제도 변경이라 일본 기업에 소송 걸긴 어렵다. 그러니까 뭘 좀 알고 제대로 대책회의를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기업들에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네. 청와대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뭐 남북 관계에 비교한다면 뭐 전혀 등한시한다라는 문제 제기는 사실상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는데 네. 지금 한일 간에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터졌는데 지금 수일째인데 이렇게나 손 놓고 있거나 혹은 정말로 아마추어적인 모습 하나마나한 이야기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일본의 이번 그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 공격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놀란 것은 일본의 이런 여러 가지 공격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청와대와 우리 정부의 태도입니다. 지금 제가 한일의원연맹입니다. 작년 그 징용 관련 재판 이전에 제가 그 일본에 가서 여러 한일의원연맹 의원들을 만났을 때 그쪽에서 앞으로 관계 개선해보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징용 재판 이후에 일본 국회의원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본인들의 국내 여론을 의식하고서 아무래도 좀 한국 의원들과 접촉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그리고 징용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해하고 오히려 나중에 이거 좀 문제가 비화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 정부 측에 다 전달을 했습니다. 예. 외교부에도 전달했고 산자부에도 산업통상자원부에도 다 전달을 했고요. 그러니까 한일 뭐 우리나라 여야 의원들 할 거 없이 그렇습니다. 일본 심상치 않다. 사전에 미리 다 전달했다. 네, 정치권에서 다 전달을 했어요. 예. 뿐만 아니라 지난 3월에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가 국회에 가서 한 발언이 있습니다. 징용 판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일본 정부 강요한테 물으니까 아소다로 부총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여러 가지 송금을 뭐 제한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한국에 대한 제재의 방법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해서 속기록에도 남아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부와 청와대가 일본 기업들 모아놓고 이런 내용 몰랐었냐라고 묻는 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예. 지금 일본의 그 지한파 의원들이라든가 교수들이 우리나라 학계라든가 우리나라 정치권이라든가 우리가 관료들한테 많은 공문만 보내지 않았지 일본에서 이런 거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한일 관계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해달라는 꾸준한 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방법은 이거였죠. 우리 정부는 일본과 한일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든지 그런 대책이나 제도를 시행하든지 아니면 일본의 공격에 대비해서 우리가 대비를 철저히 하든지 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두 가지 다 손 놓고 앉아가지고 이제 와서 기업들한테 상황 파악 못했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WTO 제소를 한다고 그래요. WTO 제소하면요 아무리 짧아야 1년 반 있어야 재판 결과 나옵니다. 그럼 1년 반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손 놓고 공장 가동 중단시키고 있습니까? 정말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들이 우리나라의 고위 관료 입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한심하고 이건 임진왜란하고 똑같습니다. 예. 임진왜란 때도 일본이 조선을 침공한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전부 다 넋 놓고 손 놓고 있다 막상 오니까 백성들 팽개치고 도망만 가는 정부 그거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식적으로 대놓고 정부를 질책하지 못하지만 이미 민주당 의원들도 이 같은 징후에 대해서
청와대와 정부에게 이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좀 답답하다라는 분위기가 어제 제가 직접 민주당 의원 몇몇을 취재해보니까 그런 기류가 좀 감지됐는데 특히 강경화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인데 이제부터 연구하겠다. 좀 무책임한 말씀으로 보이죠? 그 정부의 실력은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그 이슈를 다루는 태도, 그 태도를 가지고 판가름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부터 이제 연구해야 할 것 같다. 라는 건 그 태도에서 무능함 혹은 무책임이 좀 묻어나는데 설마 뭐 앞으로 상황 보면서 대책 연구할 정도로 손 놓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이양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시그널이 계속 있었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오사카에서 있었던 G20 정상회의에서 일본은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의 원칙을 세워야 된다. 네. 그러니까 자유무역 원칙을 세워야 된다고 아주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 회의 끝나자마자 돌아서자마자 이렇게 통상보복으로 돌변했다? 요거는 사실 조금 너무 좀 이례적인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 2010년도 센가쿠 열도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에서 희토류 그 수출 규제를 하니까 일본은 이거는 보복적인 무역 통제다라고 해서 WTO에 제소한 바도 있죠. 똑같습니다. 근데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지금 와가지고 아까 임진왜란 말씀하셨는데 또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느니 해서 막 그냥 왈과 알부하고 정략적으로 이걸 이용하게 되면 국익에 반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원인이 뭔지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가지고 네네네 우리가 좀 국익 차원에서 이건 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일본, 한국은 그동안 2차 대전 이후에 자유무역으로 가장 그 혜택을 보고 번성을 누린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끈끈했던. 그리고 일본 국민들 또한 아베가 아무리 보통 국가로 가려고 해도 평화헌법이 아직까지는 더 다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안보라든가 또 그런 이념보다는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통해서 번영을 누리는 것이 지금 일본에 더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아베가 지금 거기에 반하고 있는 처사를 하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게 일본 당신의 나라가 지금까지 치여왔고 앞으로 나갈 길에 부합하는 것인가라는 목소리를 우리가 일치단결해서 예. 한 목소리로 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 또한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한미일의 공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아베 총리를 향한 돌직구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고유정의 엽기적인 범행 행각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할 때 사용했던 수단, 음식이었는데 그중에서도 카레였습니다. 졸피뎀, 수면제 성분을 카레에 넣어서 전 남편에게 먹게 한 뒤에 전 남편이 의식을 잃자 무참히 살해한 겁니다. 그런데 고유정의 현 남편이 사망한 아들이 죽기 전날 밤 고유정이 카레를 해줬다라고 진술을 해서 경찰 수사당국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을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카레 이야기에 앞서서 고유정이 본인의 범행 현장 현장마다 본인이 직접 사진으로 남겼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고유정은 왜 본인의 범행 현장 현장을 사진으로 남겨놨던 것일까요? 최주현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25일 전 남편과 아들을 펜션으로 초대한 고유정은 저녁 식사로 카레를 준비합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카레에 수면 효과가 강한 졸피뎀을 넣고 전 남편을 살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해자 및 아들과 함께 투숙한 이후 펜션 내부에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180cm가 넘는 전 남편을 제압하기 직전 고유정은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유정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현장 사진을 다수 찾았다며 촬영 소리가 나지 않는 카메라 앱을 이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8시 10분에 촬영된 사진에는 전 남편에게 먹인 카레와 졸피뎀을 넣어왔던 파우치가 놓인 부엌도 보입니다. 범행 시간이 보이는 시계와 전 남편의 흰색 운동화만 가지런히 놓인 신발장도 사진으로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사진을 근거로 범행 시간대를 8시 10분부터 9시 50분까지라고 발표했습니다. 고유정은 검찰 조사에서 사진을 찍은 이유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도 고유정이 찍은 사진 만 장 정도를 확보했지만 범행과 무관하다며 공개하지 않아 유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고유정이 남긴 사진, 본인의 범죄에 대한 기록인가 아니면 본인의 독특한 습관인가 많은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고유정이 범죄 현장 현장마다 사진으로 기록해둔 모습, 과연 어떤 모습들일까요? 어떤 사진들일까요? 함께 오시죠. 먼저 저희들이 확인한 첫 번째 고유정이 찍은 사진은 지난 5월 25일 범행 당일입니다. 저녁 8시 10분. 전 남편에게 먹인 카레, 그리고 그 카레에 넣은 졸피뎀, 졸피뎀을 보관해온 파우치. 카레와 파우치가 이 사진 각도에서 확실히 주인공으로 보여요. 범행 도구를 한가운데에 놓고서 주방 사진을 찍었다는 겁니다. 고유정은 왜 카레와 파우치를 사진으로 남겨두려 했던 걸까요? 또 다른 사진은요. 범행 시간이 보이는 시계, 그리고 자신이 죽일 전 남편의 흰색 운동화만 놓인 신발장을 함께 놓고 사진을 찍었다는 겁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운동화와 시계를 한 프레임 안에 넣고 찍겠다라는 고유정의 의도가 엿보인다. 많은 사진 전문가들은 저희들이 취재해보니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고유정의 의도가 담긴 사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사진은요. 이것 또한 엽기적인데 지난 5월 28일 범행 후에 완도행 여객선에 탑승한 고유정. 그런데 고유정은 굳이 시신이 담긴 캐리어를 갑판 위로 꺼내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의 시신 일부가 담긴 캐리어를 걸고서 바다 쪽 방향으로 사진을 찍은 사실이 취재기록 확인됐습니다. 바다와 시신이 담긴 캐리어를 같이 담아두고 찍은 겁니다. 일단 소소분사님. 네. 야, 무슨 뭐 공포영화 같기도 하고 상당히 무섭고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이 세 장의 사진을 보셨는데 손소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선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후에 또 저지른 과정에서 사진 촬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특정한 사건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진 촬영했는지는 다 달라요. 이유가. 우선 첫 번째로는 가능성은 지인도 진술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기록 강박증이 있었다. 기록 강박증이요? 평소에도 계속해서 사진을 촬영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공개된 그런 사진, 또한 공개되지 않은 그 수많은 사진들도 평소처럼 기록한 것이다. 기록 강박증이다. 그런 가능성이 첫 번째가 되겠죠. 첫 번째 가능성이 이거예요. 두 번째는 혹시 그렇게 촬영을 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었는가. 혹시 뭐 공범이 있거나 이런 가능성. 하지만 현재 수사 결과 공범 없는 것으로 지금 잠정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가능성을 일단 배제해야겠고요. 또 세 번째 가능성. 혹시 이런 촬영을 통해서 누군가를 협박용으로 사용할 가능성. 또는 후속 금전 범죄에 활용할 가능성. 하지만 그 후에 도피를 하면서도 이러한 사진들을 누군가에게 보냈거나 활용했다는 그런 아직까지 사실관계 확인은 안 됐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것도 좀 배제를 하겠고요. 예. 그럼 네 번째 가능성. 혹시 이렇게 촬영한 사진을 통해서 사진을 다시 보면서 촬영한 후에 언제든 볼 수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복수의 완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거나 아니면 복수심에 대한 어떤 증폭 효과를 누리거나 이런 끔찍한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일종의 하지만, 범죄적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단 고유정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 사진을 촬영했는지 또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아직 진술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러한 진술을 얻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됐고 이제 재판으로 갔어요. 예. 그렇다면 재판부에서 사진 촬영 목적 등등을 이제 질문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입을 열고 진실을 말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고유정이 끝까지 입을 담을 가능성이 크다. 네. 말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뭐 엄벌을 감수하면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그렇다면 영영 이런 끔찍한 범죄의 동기와 또 그 후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다량의 그런 여러 장의 사진 촬영 등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재판이 끝나고 형벌집행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듭니다. 예, 사실 고유정이 사진을 찍은 것들 해외의 강력범죄 사례를 보면 강력범죄자 중에 본인이 저지른 범죄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해둔 케이스도 몇몇 있는데 고유정이 그러했을까? 범죄 심리 전문가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어떤 기록? 뭐 그런 것들을 갖고자 했던 거 아닌가. 결국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증거로서 활용이 되었다. 꽤 오래전에 있었던 대한민국 영화 중에 Tell Me Something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배우 심은하 씨가 출연했던 영화인데요. 실질적인 고유정의 범행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범죄를 계획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사되고 있는 내용 중에는 의붓아들에 대한 이 사망 사건에도 고유정의 범행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만약 의붓아들의 사망 사건도 고유정의 살인이었다면 사실은 살인으로 인해서 그 뒤에 그 사건이 드러나지 않는 완전 범죄가 된 것으로 현재까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얘기했던 그 Tell Me Something이라는 영화에서도 잔혹하게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게 되는 그런 오래된 영화인데 예.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 장면 속에서 그런 완전 범죄를 꿈꿨던 범행 장면들에 대한 사진들이 드러나게 되는 내용이 문득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잔혹한 스릴러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이런 측면들을 바탕으로 뭔가 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무사할 수 있고 그런 측면들을 바탕으로 혹시 기록은 남긴 것은 아닐까라는 예. 굉장히 끔찍하고 무서운 생각이 드는 대목인데요. 마지막까지도 혹시나 이것을 완전 범죄로 다 지나가고 나서 아무도 찾지 못했을 때 그럼에도 본인은 이 사진에 대한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좀 소름 끼치는 대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무서워요, 이양수 의원님. 저 사진에 이 피사체 네. 주인공들이 상당히 공교롭다는 거예요. 네. 고유정 입장에서는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상당히 사실은 불리한 내용들인데 이 남편을 어떻게 쓰러뜨렸느냐. 카레에 수면제를 넣었다. 근데 카레와 수면제가 담긴 파우치를 가운데 놓고 사진을 찍었잖아요. 범행을 언제 저질렀느냐. 범행을 저지른 시각이 고스란히 놓여있는 시기를 놓고 찍었다. 본인이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시신을 유기하기 바로 그 직전에 시신이 담긴 캐리어를 바다에 찍었다. 본인한테 불리한 내용인데 그걸 다 찍어놨다는 거예요. 이건 공포 스릴러 어떤 책이나 영화나 이런 데서나 나올 만한 얘기지 현실에서 이게 진짜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은 정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공포스러워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그 기록 강박증이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 행적을 좀 추가적으로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이 여러 가지 지금 상황별로 계속해서 기록을 남기는 걸 보면은 기록 강박증이 있고 또 이제 그것을 좋게 얘기하면 일반인들은 좋은 사진을 예쁜 사진을 찍어놓고 나중에 그 장면을 추억을 하잖아요. 이분은 이런 공포스러운 장면들을 찍어놓고 나중에 이것을 보면서 본인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살인을 추억한다. 예. 그리고 이분이 사실은 그 현 남편의 아들을 지금 살해했는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질식사했는지 아직 판명이 안 났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경찰에 수사가 좀 더 면밀하게 잘 진행돼서 고유정이 만약에 그런 것들에 대한 위협을 느껴 이게 잡힐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다면 과연 이런 과감한 범행을 저질렀을까 그리고 그걸 일일이 다 기록까지 남기는 이런 여유를 보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경찰이 예. 무조건 자살이다 그다음에 실수에 의한 사망이다 이런 식으로 사건들을 그냥 무심히 넘기는 사이에 여러 가지 이런 더 잔혹한 범죄들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 항상 염두에 두고 철저히 임무에 일위해 주기를 바랍니다. 고유정의 또 다른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그동안은 화장기 없는 모습만 공개됐는데 고유정이 화장을 한 모습이 오늘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범행 직후 고유정이 화장을 한 채 범행 도구를 환불하거나 또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이 목격이 됐습니다. 그 사진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좌측이 여러분들이 보시기 좌측이 지금까지 공개됐던 유일한 고유정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평소 고유정이 화장을 한 채 평소 보였던 모습입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뭔가 묘하게 다른 분위기를 주고 있어요. 이미지 전문가 허나 선생님께서 지금 이 사진 띄워놓고 한번 좀 이미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우선 저 사진을 보면서 너무 끔찍하고 우선 소름 끼친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고요. 누구나 페르소나라고 하죠. 가면을 쓰고 다닙니다. 자기만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죠. 집에서의 모습과 회사에 나갔을 때 모습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저 사진으로만 분석을 한다면 메이크업을 한 것과 또 액세서리를 활용한 것에 따라서 전혀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시청자들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누구나 뭐 화장을 할 때랑 화장하지 않았을 때 모습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저희가 그 방송하기 전에도 메이크업을 하는 이유가 아마 그럴 텐데 또 하나 좀 다른 측면을 본다면 네. 근육의 움직임인데요. 미소입니다. 그러니까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 한 10년은 젊어 보여요. 모든 근육들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인데 그래서 왼쪽의 사진, 보이는 쪽의 왼쪽의 사진과 오른쪽의 사진이 좀 나이 차이가 나 보이는 이유도 저 표정, 미소 때문일 겁니다. 근데 저 미소에서도 또 다른 근육의 그 모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가짜 미소입니다. 가짜 미소. 가짜 미소, 이제 뒷센이라는 사람이 찾은 건데요. 뒷센 미소라고 하는데 가짜 미소는 입만 웃는 거죠. 우리가 고유정을 살인자로 생각하고 나서 저 사진을 보기 때문에 아마 더 잘 보이는 사진일 것 같은데 우리 안성기 씨 보면은 옆에 까치발처럼 이렇게 주름이가 있잖아요. 눈 옆에. 네, 그렇죠. 눈 옆에 있는 그 주름이 나타나는 걸 진짜 미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가의 미소와 눈가의 미소가 같이 웃어질 때 그걸 진짜 미소라고 하고 저렇게 입만 웃는 미소를 가짜 미소라고 하는데 저 가짜 미소 저 가면을 보면서 더 무서운 이유가 가짜라는 게 더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고유정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착하고 선량한 이웃 주민, 네. 이른바 또 다른 고유정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과 이 두 장의 사진이 묘하게 일치가 되는 장면인데 이제는 아까 범행 사진에서도 나왔던 카레에 좀 집중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유정이 전 남편 182cm의 아주 건강한 전 남편을 고유정이 쓰러뜨릴 수 있었던 이유, 고유정이 범행에 사용한 음식입니다. 바로 카레입니다. 전 남편 그리고 우부다들 둘 다 향 짙은 카레를 고유정이 만들어줬다. 고유정 전 남편 살해 당일 저녁 식사로 전 남편에게 줄피뎀을 넣은 카레라이스를 준비했고 전 남편이 잠들자 고유정은 살해를 했죠. 그런데 고유정의 현 남편이 어제 이 경찰의 카레 조사 결과를 보고 까무러칠 뻔했다는 거예요. 나와 아이도 아이의 사망 전날 저녁 식사로 고유정이 만들어준 카레를 먹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이상하다. 사망한 우부다들이죠. 아이는 카레에 먹은 뒤 2시간이 안 돼 잠들었다. 그리고 나도 카레와 고유정이 건네준 음료를 마시고 잠에 들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신과 전문의는요. 졸피뎀이 향은 없지만 특유의 쓴맛이 있다. 졸피뎀을 갈아서 카레에 섞었다면 향신료에 의해 가려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소 변호사님, 네. 이게 우연의 일치이냐 아니면 고유정의 범행 수법이냐 이게 아마 논란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음식에 쉽게 어렵게 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드시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바로 이 카레가 고유정이 의부다들이 사망하기 전날 밤 지금 의부다들도 함께 사진에 있어요. 사망한 의부다들에게 카레를 준 사진. 이것도 좀 보러 보니까 사진을 찍었네요. 네. 전날 실제로 촬영 일시를 확인해 보니까 정말 그 날에 찍은 거거든요. 예, 바로 죽기 전날에. 전날에 찍은 건데 특히 이게 카레라는 게 어렵게 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쉽게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게 뭔가 잠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약품의 어떤 향 또는 맛 이런 것들을 감출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담긴 여러 뭐 영화나 서적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용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다만 좀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망 전날 이제 사망한 아이가 카레를 먹은 건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남편의 이야기에 따르면 먹고 아이가 바로 잠들었다. 예. 그리고 나도 카레 먹었는데 그 후에 나도 잠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아직 그 진위가 확인되진 않은 겁니다. 예. 확인하기도 쉽지 않죠. 다만 국과수가 사망한 아이를 부검했죠. 부검했는데 그때는 그 해당 성분이 안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단순히 우연히 카레만 먹은 것인지 약물 없이 만약 섭취했다면 체내에 졸피뎀 성분이 들어왔다면
이거는 그 다음에 부검할 때 성분이 미량이라 하더라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실제로 고유정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지금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만약 실제로 저 카레 약품을 섞어서 먹이는 행동을 했다면 이거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런 행동을 뭐 일종의 사전 예행 연습을 했거나 아니면 효과를 좀 검증해봤거나 아니면 시도했는데 이제 투입 양에 따라서 성공적인 그런 원하는 고유정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거나 아니면 얻지 못했거나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생기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거를 고유정이 입을 열지 않는 한 확인하기 어렵다는 데 있어서 예. 수사기관의 수사에 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 경찰이 고유정과 현 남편이 살았던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졸피뎀 처방전을 경찰이 찾지 못했어요. 그러자 현 남편이 고유정의 소지품 중에서 이것을 찾아낸 건데 이게 뭐냐면 물티슈 뒷면에 처방전의 핵심 정보를 고유정이 오려서 물티슈 뒤쪽에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졸피뎀 처방전을 마치 경찰이 못 찾게 하려는 듯 고유정이 물티슈 뒤에 숨겨둔 장면을 현 남편이 찾아서 경찰에게 제공해 준 모습. 검사님 출신이잖아요. 수사통 출신이잖아요. 검사의 감이라는 게 있을 텐데 조홍천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개연성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 졸피뎀으로 상대방을 잠에 빠뜨리고 무력화시켜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지금까지 얘기인데 졸피뎀을 샀으면 영수증은 버려야죠. 그 라벨 이런 것도 왜 이걸 굳이 남겨놓고 그 물티슈 뒤에다가 붙여놨는지 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증거는 없어야지 이렇게 남겨놨다가 이걸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기록 강박증과 연관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걸 사진으로 찍어서 디지털로 보관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이렇게 아주 작은 거니까 찾기 힘든 뒤쪽에다 붙여가지고 계속 보관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여하간에 고유정은 파면 팔수록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예.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뭐 기록 강박증 외에는 지금 달리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예, 분명히 해둘 것은 국가수의 부검 결과 아이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묘한 우연의 일치일 수가 있지만 카레와 의변아들의 죽음이 직접적으로 현재로서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좀 분명히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그 현 남편이 카레를 먹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카레를 먹고 고유정이 건넸던 차를 마시고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의분아들의 사망 사건과 고유정의 연관성을 또 찾을 수 있는 대목들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고유정의 사건들을 보면서 굉장히 스릴러 영화나 소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시리즈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시리즈예요? 앞편에 넣은 카레를 마구간 소년에게 먹여 잠들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편이라고 하는 물질에도 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카레를 통해서 이 아편에 대한 향을 없애도록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이 졸피뎀은 향은 없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쓴맛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범행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카레를 사용한 것이 아니냐 합리적인 추정이 얼마든지 가능한 대목이거든요. 계속해서 우리가 거듭 조금 전에 봤던 물티슈 뒷면에 있었던 이 처방 스티커를 보듯이 사실은 경찰이 초동수사를 면밀하게 했다면 이런 모든 내용들을 어느 정도 밝힐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고요. 사진을 저렇게 많이 찍었다는 것은 사실 고유정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모두가 다 추정하기는 어려운 대목입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범행과 하나의 연결고리로 있을 가능성들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경찰이 이 의부다드 사망사건 적정 수준에서 수사할 것이 아니라 보다 면밀하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력을 집중해야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을 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망한 의부다들의 부검 결과 수면 성분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현 남편이 현재 갖고 있는 의구심에 대한 정도의 수준이지 이것이 카레가 의부다들의 죽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또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드립니다. 고유정과 관련된 이야기 다채롭게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이 군의 기강회의가 도를 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분을 먹이는
육군에서 인분을 먹이는 인분 사건까지 터졌습니다. 요즘 군 왜 이러나. 육군 인분 사건, 동기에게 엽기 가혹행위. 지난 4월 초에요. 강원도 화천 소재 육군 7사단 부대 동기생 AB 병사가 침묵 도모 사유로 외박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좀 군의 어떤 외박이랄지 또 외출, 저 군생활할 때 없었던 것들이 너무 좀 많아졌어요. 이 모텔에서 A병사가 B병사에게 군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라면서 뺨과 복부 등을 수차례 폭행합니다. 그리고 소변을 얼굴에 바르고 입에 넣도록까지 강요를 했어요. 부대 복귀 후에도 대변을 입에 넣도록 강요를 했고, 여기는 이 인분 사건에는 다른 병사들도 가담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달 동안 견디던 B병사가 결국 상부에 이 같은 일을 이야기합니다. 군 검찰에서 현재 조사 중인데 당사자인 A병사는 폭언은 했지만 대소변을 먹게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 B병사는 신체 중요 부위를 지속적으로 때렸고 심하게 부어올라 고환염 소견을 받기도 했다라고 강하게 고발하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손수 변호사님, 물론 군 내에서 벌어진 일이고 군 감찰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분을 먹인다? 소변을 바른다? 이거 뭐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상상하기 어렵죠. 네, 그런 군의 어떤 폐쇄성 그리고 군 내에서 소수의 인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한 통제의 어려움 물론 고려해야 됩니다. 하지만 군 조직은 또 결과에 대한 또 관리 감독에 대한 또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영내든 영외든 외박 중이든 어쨌든 이런 병사들 사이에 사병 사이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점에 대해서 군 당국의 관리 소홀 책임 그리고 지휘의 어떤 실패 이런 부분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좀 집중해 봐야 되는 것이 이 가해 병사 그리고 또 이제 피해 병사의 관계입니다. 예. 이 관계가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엄밀히 볼 때 엄밀히 그 규정을 보면은 사병 사이에서는 사실 또 지휘복종 관계도 아니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런 그런 부분을 넘어서 그런 수준을 넘어서 아예 동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동안 이 이제 같은 계급끼리 이제 내무실을 이제 생활관을 쓰게 하면서 어떤 그 내무 부조리를 좀 없애자라는 노력도 했었고 그리고 또 한 달 한 시에 입대를 하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좀 그동안 있었던 폐습을 좀 없애게 노력을 했는데 그런 노력에도 허점은 있다. 동기 사이에 어떤 우열이, 힘에 의한 우열이 이렇게 결정이 돼버리고 그에 따른 이런 부조리가 발생하고 범죄 행위로 연결된다면 이 부분이 자칫 방심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아, 이렇게 설마 위아래도 아니고 동기들끼리 이제 생활하게 해줬는데 설마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신경을 좀 덜 쓴 결과라면 이 부분은 군당국이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일이 지금 어디선가 또 발생하고 예. 여전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조사를 해야겠죠. 조선시대 때 신제치막이라는 풍습이 있었대요. 그래요? 예,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관원한테 모욕을 하거나 이렇게 좀 심한 말을 하는 것이 풍습처럼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율곡 이이께서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좀 정당하게 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스스로도 좀 반대했고 뭔가 바꿔나가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후부터 그 풍습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지금의 이 지금 군대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은 그때 풍습을 따르는 건지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율곡 이이처럼 이러한 일이 절대적으로 없어질 수 있도록 누군가 이끌어주는 리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군의 기강회의에 관련돼서 여기저기서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북한의 목선에 의해서 군의 경계망이 뻥 뚫린 데 이어서 육군 동기들 사이에서 인분으로 학대를 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겁니다. 도대체 군 수뇌부는 뭘 하고 있느냐라는 질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제 야당이 주최한 이른바 목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목선과 북한 어민들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초대됐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 이후에 정부 발표를 보면 상측한 인근입니다. 또 마치 그냥 전장들이 교환 고장이 났다고 고쳐가지고 전장들이 죽었는데 그런 다음에 은혜도 없는 마치 발견한 거죠. 정부 발표나기 전에 소무 기사분들이 제가 느끼기로는 이제 그래 추측했었는 것 같다 그래 생각했는데 저런 목적으로는 절대 그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바다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이런 단추, 네? 단추나 지퍼가 있으면 100% 근데 걸려요. 이게 개인적으로 생명 위협을 느낀다고. 군에 걸리면 물에 빠질 수 있는데 이걸 막 어떻게 이러는 거예요? 저런 옷을 입고
저 인민봉 입은 저 사람 단추 그다음 짚고 100% 다 걸립니다. 제가 이 어업 쪽에 전역하는 입장으로서 이거는 절대 바다에서 6일에서 7일 동안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물도 위장을 위해서 단순히 위장이 위장 모든 게 봤을 때는 그물의 상태 이 사람들 복장 얼굴 봤을 때는 그냥 위장이라고 했는데 우리 해경이나 군이 아니라 북한의 수상한 목숨을 처음으로 발견한 우리 주민들이 두 분이 어제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증언을 한 겁니다. 고성 속초 양양의 지역구를 두고 계신 이양수 의원님. 네. 이 어민들이 뭐 정치 색깔이 없는 분들이에요. 네. 공의하는 말이 저 인민군 복장 같은 사람을 한 북한의 어민들은 위장이라는 거예요. 어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어업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배, 그물, 복장. 네. 모두가 다 봤을 때 어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건 어민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 어부들도요, 우리 어민들도 작업을 할 때는 바다에 나가서 작업할 때는 그물에 걸려서 지퍼나 단추에 걸려서 같이 그물에 쓸려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갑바라고 하는 비닐이나 방수 처리가 된 그런 작업복을 입고 그렇군요.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걸리적거리는 게 없이 하는 상태에서 하거든요. 북한 어민들은 그런 게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렇게 다림질한 군복을 입고 그런 인민복을 입고 단추가 있는 옷을 저런 정장 차림으로 어업을 했다는 건 도저히 뭐 믿을 수가 없고요. 지난주에 우리 돌직구에서 또 사진을 또 보여드렸듯이 북한 어민들 그 사진이 적나라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북한 어민들도 작업을 할 때는 작업복을 입고요. 그리고 그 배가 어구가 막 있어야 돼요. 그물만 잘 개어져 있는 것은 절대 작업을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고기를 잡았다면 그물이 헝클어져 있고 그물을 띄울 수 있는 부표가 스티로폼 그런 것들이 막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오징어를 잡았다는데 오징어 낚시가 없고 그냥 자막만 있어요. 그물만 있어요. 오징어를 낚시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 당국의 발표는 전혀 지금 우리 저기 실제로 저 현장을 목격한 그리고 최초 신고를 한 저 어민들의 귀에는 거짓말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분들이 와서 국회까지 어려운 거에서 이렇게 증언을 해주신 이유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정부를 질타해서 정부가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우리 군 기강을 제대로 바로잡아서 예. 튼튼한 안보, 튼튼한 국방 이뤄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일 겁니다. 이게 이양수 의원실에서 지난주에 네. 제공해 주셔서 실제 네. 오른쪽이 북한 어업을 하고 있는 북한 어선이고 이번에가 네. 이제 목선인데 뭐 딱 봐도 다른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건데 문제는 정부가 이분들은 어민이 맞다. 그리고 한번 진술 조사하고 대충 조사해서 두 명은 북으로 서둘러 귀순하고 축소 은폐에 대해서는 그런 거 혐의 없다라고 서둘러서 지금 조사를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걸로 이어지는데 종천 의원님. 네. 오늘 아마 군에서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것 같아요. 그 합동 조사 결과를 보고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풀릴 거라고 저는 뭐 믿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 합동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면은 그리고 이게 또 큰 문제점이 아직도 해소가 안 된 걸로 여겨진다면은 예. 그러면 그때는 저 국회 차원에 또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북한의 목선과 그리고 군의 인분 사건, 군 기강 회의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수첩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을지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아, 그리고 조홍천 의원은 또 국회의 급한 또 의정 행사 때문에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취재수첩 Y입니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손수 변호사님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사건 바로 이겁니다. 요즘 참 인기가 많고 또 택시업계와도 갈등을 빚어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타다. 그런데 이 타다의 배신, 위험한 채팅방이 공개가 됐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함께 보시죠. 프리미엄 택시 타다, 뭐 승차 거부도 없고 안전운행, 친절 보호장 콘셉트로 인기를 끌고 있죠.
인력업체를 통해서 간단한 면접 통과 시 타다 기사로 등록이 가능한 시스템. 현재 타다에 등록된 기사는 약 16,0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새벽 1시 45분쯤 한 타다의 운전기사가 오픈 채팅방, 그러니까 타다 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검색을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공개된 채팅방에서 본인의 타다 차량 뒷좌석에 누워서 자고 있는 만취한 여성 승객의 모습, 다소 민망한 여성 승객의 모습을 몰래 사진으로 찍어서 그 오픈되어 있는 채팅방에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성희롱성 발언까지 이어집니다. 타다 본사 측은요, 고객들에게 비정상적인 접근을 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 중이다. 이번 일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사항인지 확인할 예정이다 라는 입장까지 내놓았습니다. 문제 사진 올린 기사는 퇴사 조치가 내려졌는데 문제는 그 대화가 이런 대화였다는 겁니다. 타다 기사가 여자 승객이 만취해서 좀 누워있는 걸로 보이죠? 잠시 후에 이 사진도 좀 크게 볼 텐데요. 이렇게 합니다. 여손이 안 일어나면 어떡하냐. 여손이 아마 여성 손님의 본인들끼리 어떤 주말인 것 같아요. 기사들끼리에. 그러자 또 다른 기사가 실루엣을 보니 무지 어여쁜 여자분. 모텔로 갈까요? 라고 물어보시라 라는 얘기도 본인들끼리 나눕니다. 또 다른 발언들도 이번에 소개가 됐어요. 타다 하면서 제일 예쁜 여자 태웠는데 외모처럼 매너가 좋다. XX 애들은 성괴에 싸가지 반발이라 극혐이다. 반말이라 극혐이다. 더우니까 가슴 오픈한 여자들이 많다.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선배님, 여자들 불법 촬영을 하면서 크크크라고 웃는, 이번에 카톡 채팅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이 기사가 찍은 사진도 함께 공개가 됐어요. 함께 보시죠. 바로 이 사진입니다. 오윤성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거는 뭐 이제 공개, 비공개를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전혀 이제 이것은 직업의식이 전혀 없다라고 보는데, 사실 이 타다라고 하는 것이 왜 등장했느냐라고 하는 그 배경이 지금 기존에 있는 일반 택시들이 이제 불친절하고, 그리고 이제 성차 거부 불만 때문에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6개월 만에 사실 그것 때문에 회원 수가 한 50만 명이 늘어나고, 지금 초기에 비해 가지고 호출도 약 한 1300% 정도 아주 양적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검증이 제대로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채용, 교육, 관리라고 하는 것이 모두 인력 업체에다가 다 맡긴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처음에 이제 그 이 타다라고 하는 것이 출범할 때 범죄 이력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사실 현행법상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행법상에서는 버스 택시 기사만 관련되는 범죄 이력을 조회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살인 강도 성범죄라든가 이런 그 금고 이상의 어떤 실형을 받는 경우에는 형 집행 종료하고 난 이후에 약 한 20년 미만이면은 자격 취득이 불가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제로는 이 타다와 관련된 이 그 기사들에 대한 이 범죄 이력 조회가 이제 현재 불가능한 상태고, 단지 사고라든가 음주운전과 연관돼 가지고는 조회를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죠. 예, 물론 전체 타다 기사들이 다 이렇다라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것이 그렇죠. 친절한 기사님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허점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몇몇의 기사들의 행동에 대해서, 특히 만취한 여성 승객이 뭐 신체의 일부가 보이고 있는데 그거를 자기네끼리 몰래 사진을 찍어서 뭐 이런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관음증이라든가 그 여성 그 비화 분위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일부이긴 하지만은 그 유포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관음증이다 일종의. 그렇죠. 운행을 하면서 뭐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지난번에 남성 드라이버가 여성 그 승객에게 사귀자고 이렇게 연락을 한 그런 사례들도 좀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운행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먹고 또 글을 올리고 서로가 예. 이렇게 낄낄대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공개건 비공개건 이렇게 만약에 이제 그 뭔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경고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타다 측에서는 이번에 뭔가 확실한,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을 지금 이제 지금 뭐 거기서 그만두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현재 표기된 인력 업체만 한 14군데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으면 한 군데 있다가 다른 데 가서 또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정부에서는 법 개정이라든가 하는 것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고객
가족들 스스로가 이 타다를 타게 되면 완전히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안심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손수 변호사님, 문제 사진 올린 해당 기사에 대해서 계약 해지하고 사과를 타다 측에서는 했는데, 문제는 아까 그 성희롱성 발언을 나눈 그 기사들이 그 오픈 채팅방을 나가면서 심심풀이하는 방에 와서 잡담하는 것까지 퍼나른다라면서 욕설을 하고 탈퇴를 하고 있다. 전혀 반성 없이 이걸 퍼가는 사람이 죄다. 뭐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심심풀이하는 방에서 그냥 심심풀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그치지는 않을 겁니다. 법적인 평가가. 아, 우선 사진 촬영을 했잖아요. 예.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상대방, 지금 뭐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사진 촬영이 상대방의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위에 대한 특정한 각도와 구도의 촬영이었다면 전신을 촬영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성폭법에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또 촬영한 후에 또 공유했기 때문에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저 사진을 보고 익명의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들, 이런 것들이 또 명예훼손 모욕 성립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수사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일단 시작은 이 기사 개인의 문제예요. 업체의 잘못은 그 다음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러한 일이 또 생길 수 있다라는 점, 이거는 이 해당 업체에서도 장담할 수 없어요.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이 업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기존 그 택시 업계의 어떤 그 문제점을 파고들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홍보와 광고를 하면서 사세를 확장했거든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검증이 필요하다. 예. 즉 광고와 홍보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믿으면 안 된다. 현명하게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한 그런 소비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모든 어느 업계 또한 어느 업종 그리고 어느 업태 어느 형태든 소비자에게 완벽하게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만큼 소비자들이 잘 따져서 개인의 그 책임 하에 판단을 해야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특히 본인의 채팅방 사이에서 한 기사가 이렇게 분명히 카톡 남긴 걸 봤잖아요. 불법 촬영하는 것을 마치 권유하는 그런 채팅방 내용도 있었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뭐 모텔로 갈까로 물어보라는 네.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 장. 이게 단순히 심심풀이다? 저희들이 볼 땐 단순한 심심풀이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 만약에 해당 승객들이 이 내용을 봤다면. 특히 마지막에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여자들 불법 촬영을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자체가 그 사진 촬영의 어떤 그 문제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얘기고요. 당연하겠습니다만. 그리고 걱정되는 것은 저런 오픈 채팅방이 하나겠느냐.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가입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의 대화 내용 언론에 공개되는 건 극히 일부일 뿐이다. 맞다. 저런 예. 사진 촬영은 이미 여러 건 있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고 이거를 찾아내고 미리 제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첫 번째 사건이었고요. 이번엔 두 번째 취재 수첩입니다. 한국은행 간부가 사실상 해고가 됐는데 분류는 사생활이다라면서 회사의 이른바 면직 해고 조치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쟁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불륜 들켜 면직된 은행 간부 정당한 처분이냐. 한국은행의 팀장급 직원 A씨가 2016년 6월에서 2017년 1월에 유부녀 B씨와 불륜을 저지릅니다. 직원의 공동 숙소에서도 성관계를 맺은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 한국은행 간부의 전 내연녀, 그러니까 내연녀가 이전에 또 있었던 모양이에요. 전 내연녀가 그때 당시 내연녀의 불륜 사실을 그때 당시 내연녀의 남편에게 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데 전 내연녀가 현 내연녀의 남편에게 이 불륜 사실을 알려서 현 내연녀의 남편이 소송을 하게 됩니다. A씨에게 제공한 관서와 휴대전화를 관리할 의무가 한국은행 측에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불법 행위를 방지하지 못했다. 남편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죠. 한국은행 상대로 관리감독의 소홀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했지만 이 남편은 패소를 하게 됩니다. 당시 내연녀 남편의 소송 제기로
이 한국은행 간부의 불륜 사실이 언론 보도됩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직원관리 부실로 질책이 있었고 그러자 한국은행이 팀장급이었던 A씨를 팀원으로 강등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듬해 10월에 면직 처분, 그러니까 공무원직을 박탈하는 거죠. 사실상의 해고 조치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A씨는요, 반발하고 있어요. 사생활의 영역에서 벌어진 불륜으로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인사발령으로 사실상 팀장에서 팀원으로 징계가 된 사안에 대해서 또다시 아예 공무원직을 박탈하는 면직 처분은 이중징계다. 한국은행을 상대로 면직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합니다. 재판부는 팀원 발령은 징계로 보기 어렵다. 한국은행의 사회적 평가와 명예 현저히 훼손시켰다. 공무원직 박탈은 마땅하다라며 이 간부의 무효 소송에 대해서 기각을 내리게 됩니다. 오 교수님, 그러니까 여기서의 법적 쟁점은 사생활의 어떤 그 부적절한 행위, 불륜과 관련해서 공무원직까지 박탈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아니냐. 예, 쟁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범죄와 연관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범죄화라고 하는 게 있고 비범죄화라는 게 있어요. 예. 범죄로 되어 있다가 범죄가 아닌 영역으로 온다는 거죠. 예, 그런데 혼인빙자 간음이라든가 뭐 낙태죄라든가 또는 뭐 지금 그 간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지금 좀 재밌는 그 사실이 이 사람이 본부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본부인이 아니라 그 전 내연녀가 지금 현재 내연녀의 남편에게 이제 통보를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옛날 할머니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 얘기 중에서 원래 부인들의 그 질투보다도 이 씨앗이라고 하는 즉 불륜녀의 옛말인데 그 사람들의 질투가 더 무섭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 A 씨를 상대로 해서 이 B 씨의 남편 즉 그 내연녀의 남편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형사 고소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가 된 것이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관리감독 소홀 책임으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패소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국정감사라든가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이 조직이 아주 난타를 당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은행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의 그 상당히 그 상징적 어떤 존재가 되는데 여러 의미에서의 상징적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남성의 입장에서는 옛날에 이제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직장 아닙니까? 거기 다닐 때는 좋은 줄 모르고 여러 가지 좀 자만을 하다가 예. 지금 이제 이런 상황, 즉 팀장에서 팀원으로 됐다가 급기야는 나중에 이제 완전히 그쪽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 법원에서는 일단 이 팀원 발령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은행에 있어서의 인사 관행이기 때문에 징계는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그쪽에서 면직되는 것은 이것이 이제 어떤 한국은행의 조치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 또 판단했기 때문에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것을 소송을 함으로써 오히려 이 사실이 좀 더 뉴스거리가 되고 오히려 더 본인에게는 뭐 어떤 악수를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좌우간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결국 뭐 본인이 추락을 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대연자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드러난 것만 해도 두 명. 그런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손수 변호사님 네. 이 남편 그러니까 그때 당시 현 내연녀의 남편이 소송을 했잖아요. 한국은행 상대로. 근데 그 간부 상대로도 소송을 했는데 뭐냐면 이 간부가 성관계를 하고서 해당 여성에게 100만 원씩 줬다는 거예요. 네. 성매매다. 네. 근데 법원에서는 또 성매매는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성매매. 우리 법에서 말하는 성매매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야 돼요. 대상으로 해야 돼요. 따라서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을 상대로 성관계를 갖다면 설령 그 대가로 금전이 오갔다더라도 이거를 우리 법에서 말하는 성매매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판결이 나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두 가지 사건 두 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이번에 오늘의 하플 시간입니다. 오늘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됐을지 하플 4인방부터 바로 공개합니다. 참 그러니까 이거 불륜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돼요. 좋은 직장. 자, 첫 번째 하플은 신화의 이민우 씨가 오늘 하플 첫 번째 주인공이고 두 번째는 야 이거 2002년 대선판을 흔들었던 병풍 사건의 주인공 김대엽 씨 붙잡혔어요. 세 번째는 두바이 왕비. 네 번째는
황교안 그리고 이낙연 총리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그룹 신화의 멤버 이민호 씨가 강제 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기고 있는데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이민호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두 명을 성추행했다는 건데 여성 중 한 명은 이날 술자리가 끝난 뒤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신고 후 강제 입맞춤을 하는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호의 소속사 측은 본인 확인 결과 술자리에서 일어난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라며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한 현재는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모든 오해를 풀었다며 신고 자체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힌 상황. 한편 이민호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죄송한 마음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 계속 뭐 실시간 검색어에 뭐 이민호, 신화 이민호 이렇게 떠가지고 팬들은 좀 충격을 받은 상황인데 일단은 이민호 씨의 소속사 측은 뭐 작은 오해에서 발생한 해프닝이다. 신고를 취하하기로 했다라고 했지만 네. 해당 여성들이 처음에 신고한 내용만으로는 상당히 좀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신화하면 좀 뭔가 그래도 신화 창조, 뭐 반듯하고 뭐 좀 그런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아이돌들의 네. 대선배 뭐 이런 느낌. 사실 뭐 90년대, 2000년대에 정말 아이돌로서 굉장히 대중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 멤버고요. 그리고 지금 이민호 씨가 사실은 새벽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많은 팬들, 지금도 여전히 나이가 들어서도 이민호 씨와 신화를 좋아하는 팬들이 적지가 않을 텐데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공식 입장에 따르면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고 신고 자체에 취하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합의가 됐더라도 수사는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따라서 관련된 사건 속에서 혹시나 여성에 대한 성추행 등에 대한 문제가 없었는지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긴 하고 약간 좀 의아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여성 두 명을 대상으로 모두 성추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포장마차라고 하는 술자리에서 일어난 일인데 혹시 뭐 만취한 상태로서 일어난 하나의 실수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뭔가 의도성을 가지고 했던 일들인지 아직 정확한 내용들은 하나도 밝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민호 씨가 하고 있는 얘기를 보면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일단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 입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의 사랑을 받는 공인으로서 일단 이런 구설수에 오르게 된 것만으로도 상당히 본인 입장에서도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사실 여부를 떠나서 부끄러워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다. 그리고 사실 여자 입장에서 신고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경찰서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남자가 나를 만졌다라는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 예, 그 정도까지 했다면 분명히 스스로도 정말 기분 나빴다라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취하를 하고 나면은 그럼 그 죄는 없어지는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아이돌 그룹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청년을 떠나서 아저씨 그룹 되신 거잖아요. 네. 더욱이 더 자신의 평판관리 해주셔야 되는 거고 어떻게 조심하셔야 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몸을 함부로 만지거나 뽀뽀를 하려고 하셨다라고 하는데 예. 그 자체가 어떻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걸까 공인인데 여자 입장에서 솔직히 말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사죄를 떠나서 정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예, 이번에 두 번째 핫플 주인공 만나보시죠. 지난 2002년 대선판을 병풍 사건으로 흔들었던 주인공 김대엽 씨가 필리핀에서 체포됐습니다. 불법 체류 상태로 마닐라에 머물다 붙잡힌 건데 체포 당시 모습부터 먼저 보시죠. 수순이 자신이 김대엽이며 수배가 있는 것을 안다고 말한 등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협조적인 자세였습니다. 김대엽, 지난 2002년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폭로하며 세간에 알려진 인물로 당시 대선 주자였던 이 후보에게 치명타를 안겼고 결국 당시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게 되는데요. 과거 모습 한번 보실까요? 수사를 하면서 하는 기간에서 제가 모든 서류나 증거나 것을 제시를 해줄 겁니다. 대규모 침대, 청천 정원. 네. 관련자한테 청탁이 이루어져서 면제를 받은 겁니다. 그 가운데 그 한 여사님이 직접 관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들은 그의 폭로는 모두 사실 묵은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실형을 살기도 했는데 이후에도 사기 등 교도소를 수시로 드나들다 3년 전 수사 중 해외 도피를 하게 된 것 지팡이를 짚고 자신의 영문 이름과
사기라는 죄명이 적힌 팻말을 들고 구부정하게 서 있는 김대엽. 한때는 민주당에서 의인으로도 불렸던 병풍 김대엽의 그야말로 초라한 말로인데요. 경찰은 빠르면 이달 안에 김 씨를 한국으로 송환해 검찰 수사를 받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아랍에미리트 연합 두바이의 공주가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힌 데 이어 이번엔 두바이의 왕비가 자유를 택했다는 소식입니다. 영국 법정에 이혼 소송을 낸 것도 모자라 독일에 망명을 신청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 두바이 왕국 무함마드 9강의 여섯 번째 부인. 부인이 몇 명이에요? 하야 빈트 알 후세인 왕비는 11살 딸과 7살 아들과 함께 아랍에미리트를 떠나 독일에 망명 신청을 한 것. 왕비는 정착 자금으로 3,100만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460억 원을 가지고 나온 사실도 전해졌습니다. 무함마드 9강은 최근 SNS에 당신은 배신자, 가장 소중한 신뢰를 배신했다 라는 내용의 시를 올리며 왕비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했습니다. 왕비의 탈출 이유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지난해 무함마드 9강의 첫 번째 부인의 딸인 라티파 공주의 망명 시도 실패 사건이 재조명되는 상황. 공주는 탈출 직전 남긴 영상에서 감시받는 삶을 살았다며 여자라는 이유로 중학생 수준 이상의 교육은 받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일각에서는 두바이 왕실의 여성 억압 환경 탓 때문에 왕비까지 망명을 한 건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변 박사님, 네. 아랍에미리트 뭐 얼마 전에 한국과도 다양한 외교 행사를 갖기도 했는데 그 이면에는 사실 이런 여성을 억압하는 그런 구시대적인 모습도 있다는 거 분명히 네. 좀 짚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UAE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부다비라고 하는 나라 도시도 있고 결국 두바이라고 하는 도시도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세계적인 도시 두바이의 굉장히 화려한 명성과는 달리 여성에 대한 인권 억압 탄압 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되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하야 이 왕비 같은 경우는 그냥 왕비가 아니라 요르단 국왕의 딸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공주로서 과거의 어린 시절에는 유학을 가서 영국에 유학을 해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학문들을 바탕으로 본인이 경험했던 일들이 있을 건데 아마도 이 아랍에미리트 내부에서 무언가 여성 인권 탄압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처음에는 독일로 망명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영국에 있는 것으로 또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영국 왕실 등과 실제로 많은 교류를 맺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가지고 나온 돈이 한화로 한 460억 가지고 나왔다고 배신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원래 이 공주에서 돈이 많아요. 그래서 영국에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만도 1253억짜리 집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돈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앞서 얘기했던 첫 번째 공주에 대한 여성 인권 문제까지 지금 아랍에미리트 내부에서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국제사회가 이 여성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번째 악플 주인공도 바로 만나보시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인재 영입에 한창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그런데 영입 대상에 박찬주 전 육군대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총선 압승을 위해 인재 영입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황교안 대표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실까요? 전국 어디든 인재가 있다고 하면 발로 쫓아가서 만나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3고 처리, 5고 처리, 10고 처리를 했어도 반드시 모셔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 대표가 지난 5월 중순에 박찬주 전 육군 대장과 단둘이 만났다는 것. 박찬주 전 대장은 한국당 1차 영입 대상 170명에 포함된 인물인데요. 박 전 대장은 정부의 무리한 적폐 수사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도 정치 입문은 좀 더 두고 보겠다라고 한 발 물러선 상황. 박 전 대장의 영입에 대해 일각에서는 적절한 인재가 맞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황 대표가 본격적인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리더십이 흔들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황 대표. 당 안팎 인사들을 만나 여러 조언을 열심히 구하고는 있지만 대선주자 지지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 작년 12월 이후 줄곧 오차범위 내에서 1위를 해온 황 대표가 6개월 만에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이낙연 총리의 뒤에 놓이게 된 겁니다. 황 대표의 지지율 하락은 최근 아들 스펙 발언과 또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적용 발언 등의 논란 그리고 무엇보다 얼마 전 여성 당원들의 이른바 엉덩이 춤 논란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여론의 향방이라는 게 양수 의원님 이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예, 그럼요. 근데 여론은 민심이기 때문에 그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내가 떨어진다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다봐야 되고 내가 올라간다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또 한편 또 너무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추세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만 또 너무 여론에만 급급해가지고 멀리를 또 못 내다보고 근시안적으로만 또 행동해가지고는 또 큰 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 두 가지를 잘 살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황교안 그 당대표가 지금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예. 혹자들은 여기에서 인재 영입을 해서 이분들을 다 내년 총선에 내보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제 이건 오해시고요. 왜냐하면 뭐 지금 170명 1차고요. 그럼 2차적으로 또 그만큼 하실 거고 계속 해나갈 텐데 국회의원 공천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없죠. 그리고 또 현역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서로 싸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한국당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인재들을 두루두루 좀 모셔와서 그분들의 정책을 정책에 잘 반영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인재 영입 대상이 되신 분들도 자유한국당이다 뭐 이런 당이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예. 이왕이면 나라를 위해서 이왕이면 좀 해달라 나도 좀 이제 좀 보태겠다 그런 심정으로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저도 얼마 전에 아이 아빠가 되긴 했지만 이 남편 입장에서 아내의 출산 모습을 지켜보는 것 또한 참 가슴 아프고 좀 짠한 일입니다. 한 부부가 오늘 힐링 뉴스 주인공인데 만나보시죠. 자 보시죠. 아내 린네 출산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이 남편 왕 씨가 이 초산의 갑작스러운 진통 탓에 힘겨워하는 아내 모습을 좀 힘들었나 봐요. 괴로웠나 봐요. 조금이라도 좀 불안과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뭐 반주도 없이 막춤을 갑자기 추기 시작해요. 좀 우스꽝스럽고 어설픈 몸짓이긴 하지만 아내가 출산을 마칠 때까지 저러고 계속 줬대요. 아내 남편의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아내인 린 씨는 무사히 뭐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다고 하는데 왕 씨와 린 씨 그리고 소중한 새 식구인이 아이까지 유쾌하고 찡했던 탄생의 순간만큼이나 행복한 날만 남은 듯해서 하도 요게 춤이 좀 대상하다고 좀 재밌기도 해서 여러분께 힐링 뉴스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보면 예쁘게 사는 것 같아요. 뭐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풍성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